안녕히 주무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소부둥지는 울긋불긋 연산홍 축제가 열렸고 사이사이 라일락 향기가 자기도 봐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오늘은 4월 25일 토요일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주제는 피조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마르코가 복음서를 집필하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기를 쓸 때, 기도실을 쓸 때,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알리듯이 쓰는 것 같이 만일 마르코가 복음서를 집필하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어떨까? 물론 주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을 것이지만 여하튼 성 마르코는 가장 먼저 성경을 집필하였고 그만큼 주님께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다고 여겨집니다. 복음서를 쓰신 이유는 주님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복음서는 그분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 아름다우심, 거룩하심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두의 피조물이 속합니다. 어느 것도 제외될 수 없지만 특별히 자연, 우리가 이름 모르는 꽃, 풀, 나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들이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만나는 사람들을 또 사물을 가만히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미하여라 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오늘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아침 묵상을 함께하는 형제의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피조물 안에 계신 당신을 느끼며 그 피조물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어 오늘 하루를 마칠 때 주님 좋으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강풍이 불고 있으니 옷 매무새 단단히 하시고 인생의 무대를 즐기는 신명나는 하루 되세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